안녕하세요. 축덕입니다. 오늘은 닭게장을 만들어 볼게요. 닭을 먼저 삶아주세요. 10분에서 15분 정도 삶아주면 됩니다. 닭을 삶는 동안 야채를 손질해 줄게요. 대파랑 양파를 잘라주세요. 닭을 다 삶았으면 삶은 물은 따로 빼두시고, 닭살만 찢어주세요. 참기름 넣고 파 먼저 볶아주세요. 파가 숨이 죽으면 고춧가루 2스푼 넣고 고추기름 뽑아주세요. 물 400ml 넣고 끓여주세요. 찢어둔 닭 넣고 양파 넣어주세요. 간장 2스푼 넣고 푹 끓여주세요. 숙주 넣고 숨 죽으면 드셔도 됩니다.